아이고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모습인데, 오늘은 오피스, 내일은 로맨스라는 웹드라마의 강혜미 역할으로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우찬의 모습을 브이로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5시 28분 30분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연기하는 찬의 모습을 보러 가보실까요? 현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이렇게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씬은 과거 회상 씬이라서 2년 전에 혜미의 모습을 첫 씬으로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촬영장에 왔습니다. 저희 감독님과 PD님 그리고 김영 감독님, 저와 오늘 함께 해주실 저희 부장님이십니다. 저 네. 때문에 퇴사하시는 엄청 좋은 부장님이십니다. 저는 그럼 촬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첫 번째 씬을 끝냈습니다. 와, 8시 30분쯤이고요 저는 두 번째 씬에 안 나와서 차에서 조금 대기를 하다가 세 번째 씬부터는 쭉 있다가 또 한 번 쉬고 쭉 있고 또 한 번 쉬고 두 개 하면 끝. 과연 오늘의 하루는 언제 끝날 것인가. 저는 세트장에 왔고요. 이제 저는 아침을 한번, 저희 매니저 언니가 고구마를, 제 고구마를 해주셨어요. 언니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고구마 삶으면서 제 것도 이렇게 생겨졌어요. 고구마를 한번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 웹드 찍으면서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제 잘 안 생겨요. 지금 파주에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뭔가 논과 같이 있는 시골 마을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상은 분홍색 수트이고요. 오늘은 데이로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남자 주인공인 정국이랑 이제 처음 회사에서 만나는 그런 씬을 찍으러 갑니다. 촬영을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촬영을 같이 할 배우님들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오늘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신입사원 나정국 역을 맡은 박성우라 합니다. 아, 선배님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넬로에서 김기열 부장 역할을 맡은 이승철이라고 합니다. 와, 대머리입니다. 혜미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고 지윤도 같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갈게요. 지금 일단 시간이 안 따라 찍어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씬의 마지막 컷을 찍습니다. 씬 두 개를 끝내고 식사 시간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언니? 12시. 12시나 됐어요, 벌써? 네 개 찍는데 4시간 걸렸네. 에어컨 바람을 쐬며 차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집니다. 정수리 말려야지. 저는 닭가슴살을 먹어볼까요? 까요? 한입소 닭가슴살 5쿡 세일하길래 아마 사보았습니다. 청양고추 맛인데 진짜 맵고 맛있어. 엄청 매콤해. 현재 점심시간은 2시 49분.
일어나서 여기 현장에 온 지 한 8시, 7시간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씬은 남자주인공인 정국이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씬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찾아봐 주세요. 식사 끝!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도 자고, 자사도 외롭고. 실패 같은 거 별로 해본 적 없을 거고, 맨날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듣고 살았을 거고. 소리만 소리만. 부장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괜찮아. 이건 완전 부담 없어야지. 화려한 조명이. 지금은 제 신을 다 끝내고 잠깐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데 엘비스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엘비스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 쉬고 들어와서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씬에서 이제 슬레이트 촬영을 진행할 거라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슬레이트 치러 갔다 와. 하고 싶으신 분들 먼저. 왜요? 슬레이트? 그냥 쳐보는 거야. 재형이야. 꼭 해야 돼. 미안한데 필수야. 저 한국어 선택사항이 아니 미안한데 필수야. 패키지 있었지? 하나도 못 빠져. 패키지 여행 가봤니? 가기 싫은 것도 들려야 되잖아. 약간 그런 거였어. 한번 살짝 한번 둘러보고 와. 같이 가? 같이 가겠니? 저희 팬들이 슬레이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어떡하죠? 저는 팬분들과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씬을 준비하며 옷을 또 갈아입었습니다.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촬영하고 올게요. 안녕. 씬을 끝내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으려고 차에 왔는데 조금 어둡네. 브라더스. 계란을 먹을 예정인데요. 이 계란이 제가 날계란이랑 같이 넣어놨던 계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날계란일지 삶은 계란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란을 먹고 차에서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위에를 조금 깨가지고 확인해볼게요. 오! 삶은 계란이다. 잘 가지고 왔군요. 지금 시간이 8시 1분. 어느덧 8시가 되었고 오늘 총 촬영 목표량 중에 반 정도 찍은 시간입니다. 오늘 안에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끝나기를 바라며 빨리 저녁을 먹고 대사를 좀 더 완벽하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식사를 마쳤으니 조금 쉬고 다음 씬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뿅. 아이고 여러분, 저는 지금 막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1분. 딱 12시가 되는 시간에 저는 촬영이 딱 끝났고 오늘 새벽 5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이렇게 웹드라마 촬영을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내용이 스포되면 안 돼서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제가 어떻게 드라마를 찍으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마이구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보고 싶은 컨텐츠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또 찬미도 좋은 컨텐츠 더 고민해서 멋진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드라마 오늘은 오피스, 내일은 로맨스라는 웹드라마인데요. 6월 30일 곧 릴리즈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 안녕. 퇴근. 내일 또 촬영했어요. 내일 또 5시 콜. 우! 솔질러스.